자, 그래서 똑같은 놈으로 해가지고 우와 봤는데요. 자, 일단 요 친구가 제트팬? 에어건? 송풍기? 뭐 여튼간에 요새 굉장히 핫한 그런 녀석이에요. 일단 구성품이 요 본체 하나 들어있고 요 충전선 C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, 요것도 이제 끼우는 거겠지 여기다가. 그 다음에 요 파우치 딱 요렇게 들어있는데 요거 두 개는 제 끼겠습니다. 이 친구의 이제 디테일 보면은 굉장히 깔쌈합니다. 오, 약간 쇳덩어리 같은 느낌? 여기 이렇게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오씨 뭐야? 한번 누르면은 켜져요. 한번 더 누르면은 번쩍번쩍. 그다음 한번 더 누르면은 조금 스무스한 번쩍번쩍. 딱 세 가지 모드예요. 오, 요거지 요거지. 요거는 약간 요렇게. 오. 와, 요거는 진짜 사이즈에 비해서 파워가 엄청납니다.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약하게 켜져요. 그다음에 한번 더 누르면 중간. 한 번 더 누르면 좀 세죠? 근데 여기서 꾹 누르면 제일 센 거예요. 그러니까 총 1단에서 4단까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풍선 테스트도 해보고 에어팟 청소, 키보드에 밀가루까지 뿌려봤는데요. 싹 한번 자세히 보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. 이게 옷이랑 머리 청소도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에다가도 테스트 해보러 왔는데요. 우! 와, 얼음 씨. 마침 눈도 왔길래 눈도 한번 쓸어 봤습니다. 오, 대박. 오. 눈 치우는 알바 있으면 저 좀 뽑아 주세요. 그래서 차 물기도 없애봤는데요. 차 외부 청소는 요걸로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. 차 외부 청소는 그냥 세차장 가세요. 먼지가 꽤 쌓여있어요. 차량 내부 청소는 진짜 쓸만하더라고요. 와, 씨. 와, 깨끗해졌는데?